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에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립밤 케이프나 망토 만드는 영상 좀 올려주세요 라는 문의가 좀 많았어요. 제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예쁜 케이프 망토 디자인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케이프예요. 케이프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뻐요. 저 립바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예뻐요잖아요. 오늘 디자인은 정말 예뻐요. 굉장히 예쁘면서도 편해요. 요즘에 제가 옷을 만들면서 인기가 좋은 디자인들 보면 첫 번째가 편한 옷이에요. 이 옷은 그냥 걸치면 돼요. 그리고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릴 케이프 망토 디자인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디자인을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케이프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 앞에 부분은 플랫 칼라식으로 딱 크게 돼 있어요. 비조가 딱 달려 있어서 칼라를 세워서 이렇게 비조를 채워서 입으면 굿! 예뻐요. 자, 그리고 비조가 싫으신 분들은 비조를 빼세요. 비조를 빼고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아요. 비조를 빼고 만드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염임은 약간 더블 염임으로 돼 있죠. 더블 염임으로 돼 있는데 단추가 싫으신 분들은 스냅, 똑딱이 단추를 다르셔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자, 여기 부분에 똑딱이 단추 3개 정도만 달아주세요. 그러면 옷이 뭔가 심플해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울 거예요. 자, 주머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케이프에 손을 딱 빼서 주머니에다가 핸드폰이라도 넣으시려면 주머니 하나 정도, 너무 밋밋하잖아요. 주머니를 포인트로 주셔서 만들어 보세요. 어깨 라인은 케이프 라인이에요. 케이프처럼 이렇게 돼서, 자, 너무 앞에 부분은 후리지거나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끔 했어요. 뒷부분 한번 볼게요. 자, 뒷부분은 요크로, 이렇게 요크를 끊었어요. 요크를 끊어서 이렇게 망토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끝부분 처리는 고급스러우면서 쉽게끔 두 겹을 접어서 박아줬어요. 안감하고 겉감 사이로 이렇게 물려서 빼준 거예요. 그런데 망토다 보니까 펄럭일 수 있어요. 옆에 부분이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자, 이렇게 펄럭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펄럭일 수가 있겠죠. 자, 펄럭이는 부분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에다 비조를 하나 딱 달아서 단추와 비조랑 이렇게 달아주세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너무 펄렁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양쪽이 이제 딱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울 거예요. 저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패턴을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안에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안쪽을 보시면 안단 처리로 해서 안감으로 해서 딱 박았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처리죠. 어떻게 보면 카라를 잘만 다르시면은 옷 자체가 어렵거나 이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뭐 소매가 달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디자인 아니기 때문에 초보를 갓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디자인, 케이프 디자인이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자,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데 이 원단은 뭘로 만들면 예쁠 것인지, 자, 지금부터 원단을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오늘 사용할 원단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얇은 울 캐시미어 원단이에요. 굉장히 얇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단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부터 간절기인 2월 3월에도 원단이 얇아서 편안하면서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울 캐시미어 원단이에요. 컬러는 연 회색 톤이고요. 원단 폭은 58인치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원단까지 살펴봤어요. 원단으로 이 디자인은 2월, 3월 이렇게 간절기라고 하는 시기에 입으시면 아무 옷이나 코디해서 입으면 돼요. 청바지, 면바지, 뭐 스커트, 아무 옷이나 코디를 딱 해서 입으시면 그냥 고급스럽다라고 나올 거예요. 입어보세요. 고급스러워요. 자, 이렇게 원단까지 딱 준비되셨으면 패턴을 떠볼 건데, 패턴 뜨는 영상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소매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초보를 탈출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 초보인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패턴 뜨는 영상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케이프 망토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자, 기장을 35인치 89cm 정도로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기장을 놓을게요. 기장을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원형을 가지고, 지금 이 원형은 5 원형 갖고 왔는데, 5 원형도 상관없고, 66 원형도 상관없어요. 케이프는, 자, 그냥 5 원형이든지, 66이든지, 77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셔도 돼요. 품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프리로 입으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뒷중심에다 딱 놓고, 카피를 하나 싹 해줄게요. 카피를 딱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카피를 하고, 허리 부분을 딱 이렇게 위치를 잡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어깨가 이렇게 드롭돼서 요 각도, 자, 요 각도를 알려드릴게요. 자, 뒷판의 어깨를 직선으로 딱 만드신 다음에, 자, 어깨 부분에 여기서부터 3인치 딱 직선을 그린 다음에 3인치를 나가신 다음에 여기를 2cm를 딱 내려줄게. 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 7.5cm를 나가고 2cm를 내리신 다음에 여기 1cm를 올리네랑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어깨 각도가 있는데 이런 어깨 각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어깨 각도가 나왔죠. 어깨 여기인데 끝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소매 여기, 어깨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14, 39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인치, 37cm 정도. 자, 이렇게 딱 놓았어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는 직선으로 좀 놓으세요. 여기 허리까지 딱 직선 왔어요. 그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 2cm 내린 데와 요 끝을 이렇게 살짝 굴려줄게요. 어깨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굴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굴려줬어요. 그 다음에 목 부분을, 자, 카라를 보시면 카라가 좀 파야 되겠죠. 왜? 얼굴까지 딱 이렇게 단추를 잠갔을 때 이 둘레가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얼마를 갈 거냐면 2cm를 딱 파주세요. 4분의 3 정도가 있죠. 2cm를 딱 파주시고 밑으로 반인치 1.2cm 정도, 2분의 1, 1.2cm씩을 내린 다음에 목을 다시 그려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렸어요. 와우. 자, 요렇게 다 됐어요, 이제. 뒷판을, 그 다음에 하나만 하면 돼요. 일단 둘레 부분을 10인치, 25cm 정도를 반을 잡을게요. 10인치, 25cm를 딱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요렇게 자를 굴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10인치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요 끝부분이랑 얘랑,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자를 이렇게 한번 딱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오더나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뒷판이 거의 다 끝났어요. 케이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크를 하나 딱 끊을 거예요. 자, 요크를 하나 끊는데 5인치 그러면 13cm 정도, 5인치 13cm 정도를 딱 끊을게요. 여기서 5인치 13cm 정도를 내린 다음에 직으로 이렇게 딱 그려주고 간격도 이렇게 쭉 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인치 13cm를 딱 여기다 표시를 딱 해서 이런 식으로 굴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딱 오다 이렇게 굴릴 거예요. 자, 5인치 이렇게, 자, 이렇게 5인치로 딱 해서 이렇게 요크를 하나 끊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는 데는 항상 이렇게 넛지 표시를 중간에 하나씩 넣어주고 골시 될 거예요. 자, 이 판도 골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면 뒷판은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우리가 안에 제키면 비조를 하나 딱 달아줘야 돼요. 어느 위치에다 달 것이냐면, 자, 이 비조 위치는 밑에서부터 16인치 41cm 정도의 딱 위치. 자, 허리에서 살짝 밑에 정도 이렇게 팔을 동작을 허리 부분에는 허리 살짝 밑에 이렇게 제가 잠그기가 좀 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허리에서 한 4인치 10cm 정도 내린 위치에 허리에서 4인치 10cm 내리고 위로 밑에서 보면 41cm 정도 되는데 비조 1사이 3cm짜리 비조를 딱 달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뒷판은 끝. 자, 뒷판 끝났으니까 앞판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판 또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앞판 패턴 보여드릴게요. 안단, 낸단분을 표시를 할 거예요. 낸단분을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밑에다가 여유로 한 2cm 정도 놓고 이렇게
앞에 부분에는 한 15cm 정도 띄고,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중심선을 하나 체크할게요. 중심선을 딱 체크를 해주세요. 앞판이랑 뒷판이랑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자, 앞판이랑 뒷판이랑 곡을 똑같이 카피를 딱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선도 직각 맞춰서 이렇게 카피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뒷부분보다는 앞에가 좀 넘어가서 앞에 부분이 좀 더 넓은 게 예뻐요. 뒷부분보다는 앞에가 좀 더 넓은 게 이렇게 망토를 했을 때 뒤로 넘어가니까 좀 더 예뻐요. 얼마큼 할 거냐면 뒷부분을 제가 10인치로 잡았거든요. 앞에 부분은 11인치. 자, 11인치면은 한 28cm 정도가 될 거예요. 뒷판보다 2.5cm 정도 크게 하시면 돼요. 자, 뒷판이 이렇게 비치는데 거기보다 1인치, 2.5cm 정도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시 얘랑 얘랑 그려줄게요.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비조 위치도 이렇게 뒤에 비치는 거랑 똑같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목 뒷부분에 비치는 거랑 똑같이 놓고 앞판의 원형을 딱 갖다 댄 다음에 허리를 맞추시고 원형을 딱 갖다가 대시고 카피를 하고 앞에 원형보다 앞밑으로 2cm 정도 얘도 좀 파줄게요. 4분의 3인치 2cm 정도를 딱 파신 다음에 목을 예쁘게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 연결되는 부분들은 똑같이 낫지를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부분은 비조예요. 비조에서 안에다가 단추를 달아놓을 거겠죠. 안단 부분은 3인치 7.5cm 3인치 7.5cm로 딱 놓으세요. 그래서 허리까지 딱 오신 다음에 종이를 여기 중심선, 이게 중심선이거든요. 중심선을 딱 접어주세요. 딱 중심선으로 딱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러면은 목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똑같이 카피를 딱 해주세요. 이렇게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부분 어깨 이렇게 제껴서 넘어가는 여기 부분은 3인치 정도 7.5cm를 잡을 거기 때문에 얘도 여기다가 좀 모자랄 때 붙여줄게요. 딱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7.5cm를 체크를 딱 해서 직각을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자, 카라 여기 이쪽이 넘어오는 데가 이렇게 한 2cm 정도 짧아야죠. 단추를 하거나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 뒤로 넘어가면 안 예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짧게끔 한 2cm 정도, 2cm, 4분의 3인치 정도를 짧게 이렇게 줄일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얘랑 얘랑 허리 부분서부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좀 너무 곡이 지지 않도록 완만하게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만하게끔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와우, 다 됐어요. 주머니 위치가 딱, 주머니가 하나가 딱 있으니까 이렇게 주머니 부분을 하나 표시를 해 볼게요. 1인치 정도 딱 올라간 허리에서 1인치 정도, 허리에서부터 1인치 정도 올라간 애랑 중심서부터 6반 16cm, 여기서부터 16cm, 중심에서 16cm 6과 2분의 1만큼 나가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8인치 20cm 정도를 딱 나갈게요. 여기서 8인치 20cm 나간 다음에 얘랑 얘랑 쭉 선을 그려주실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인치 18cm, 7인치 18cm를 여기다가 딱 체크를 할 거예요. 여기 중심서부터 여기까지 8인치 21cm를 가고 여기가 간 다음에 직각으로 이렇게 딱 올려줄게요. 직각으로
직각으로 딱 올려주시고 넓이는 5cm, 넓이는 5cm, 2인치 5cm를 딱 놓아줄게요.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모양이 돼서 손을 싹 넣었을 때도 와우 예뻐요. 자, 여러분들은 단추 구멍 뚫거나 이러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스냅으로만 딱 해놔도 굉장히 예뻐요. 스냅으로 딱 단추가 안 보이잖아요. 단추 딱 이렇게 해서 안 보여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스냅만 몇 개만 한 3개 정도만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딱 해놓으셔도 요 비조는 빼도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놔갖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띠를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얘는 띠는 굉장히 쉬워요. 직선으로 옆에 부분 여기 글씨로 딱 접어가지고 직선으로 해서 옆에서부터 쭉 이 여기를 쫙 여기서부터 쭉 할 거를 띠를 만드시면 돼요. 재단할 때 그 띠 넓이를 가르쳐 드릴게요. 띠 넓이는 7.5cm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원단이 좀 모자라면 여기 한번 끝 연결하고 한 번에 쫙 돌리시면 돼요. 카라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뒷목을 딱 쟀더니 11cm 4인치가 딱 나왔어요. 자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치 5cm를 딱 그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치 5cm를 딱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이 나갈 거예요. 자, 뒷목이 4인치 10cm 정도가 나왔어요. 4인치 10cm 정도가 딱 나와서 표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둘레가 앞목이 나올 거예요. 앞목이 얼마냐면 딱 쟀더니 14cm 5반 정도 14cm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cm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나가면 되는데 자 이렇게 나가면 중심까지만 여기 중심까지만 딱 카라가 오잖아요. 자 이 카라가 이렇게 보시면 카라가 좀 겹쳐지는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2cm 정도 겹칠 거예요. 더 길게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목이 14cm가 나왔어요. 그럼 플러스 2cm를 해서 16cm를 갈 거예요. 16cm를 요 선이랑 만나는 데랑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끝에서부터 2cm까지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중심이 여기랑 만나는 거고 카라가 2cm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라가 두 개가 살짝 이렇게 겹쳐지게끔 놓으신 다음에 자, 끝에를 직각으로 딱 올라간 데에서 1cm 정도 위로 딱 나간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꼈을 때 카라가 제꼈을 때 이렇게 오게끔 사선으로 좀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 끝부분에서 1cm 정도 딱 나간 다음에 나가고 카라 넓이는 5인치 13cm를 할 거예요. 5인치 13cm를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인치 13cm로 가고 직선을 쭉 오다가 곡자를 딱 활용해서 여기랑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이렇게 암홀자로 여기 끝을 이렇게 굴려 줄 거예요. 자 여기가 중심이고 이렇게 뜨는 게 카라가 되면 이렇게 와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비조는 제가 빼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저거랑 똑같이 넣고 싶어 그러면 분들을 위해서 위치만 잡아 드릴게요. 허리에서부터 2.5cm 올라가고 3cm 비조 달고 또 2.5cm 올라가고 3cm 비조 달고 이렇게 비조를 들어갈 거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안단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안단 표시를 하나 여러분들 안단하고 안감 들어가죠. 안단 표시는 한 8인치 정도 갈게요. 중심에서 8인치 20cm 정도 이렇게 안단은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cm 정도를 갈게요.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어깨 부분은 2cm 정도로 이렇게 2인치를 다 간 다음에 이렇게 안단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안단선이에요. 안단선이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서부터는 안감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패턴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잘 뜨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봉제를 해볼게요. 자, 봉제를 하는데 부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선생님이 만든 영상만 제가 짠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무슨 어떤 부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어 라고 하면 댓글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 끝부분에 제가 다시 친절하게끔 그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봉제를 해볼게요. 자, 먼저 재단을 할 건데 오늘 사용할 원단은 결이 있어요. 결, 삿다라고 하는 결이 있어요. 털을 살짝 다 밑으로 내려 이렇게 내려가게끔 패턴 자체도 한 방향으로만 재단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요 척은 58인치 기준으로 2.5야드 정도가 소요되고요. 안감은 1.5야드. 안감은 1.5야드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재단을 한번 하는 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먼저 재단을 할 건데 재단은 안감, 앞부분 안감을 재단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안감은 요크랑 여기 어깨 부분을 붙인 다음에 안감은 재단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감 재단하신 다음에 몸판들을 재단할 건데 시접은 1.2cm, 반인치 정도로 전체적으로 반인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재단이 됐어요. 일단 다 잘랐으면 뭘 해야 되죠? 카라도 자르고 이렇게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늘어나는 곳엔 심지를 붙여라. 그러면 카라 부분 늘어나면 안 예쁘겠죠. 카라 부분 붙이고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심지 작업을 쫙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심지까지 다 붙이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디테일을 만들어라. 자, 앞판의 디테일이 뭐죠? 주머니. 자, 주머니 만드는 거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디테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주머니 부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카라도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깨를 몸판 겉감 어깨와 안감 어깨를 딱 박아 주시고 안감 안단하고 안감도 연결시켜 주세요. 자,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카라를 딱 달고 그 다음에 안단하고 카라를 달고 안단하고 연결을 딱 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옆에 부분에 3인치 8cm 짜리의 띠를 이렇게 딱 달아주시는 거죠. 달아주시면서 자 비조도 물려서 넣어주세요. 자 그럼 움직이지 않도록 안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딱 됐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잘 다녀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케이프 하나를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비조 같은 경우 있는 부분들이 싫으신 분들은 비조 빼셔도 돼요. 이렇게 비조 빼고 첫 번째 스냅 단추 대신 스냅 똑딱이를 달아주시면은 더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원단만 잘 선택하셔서 만드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번 간절기는 한 많이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급스러운 이 케이프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 님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